안녕하세요. 오늘은 밭에 로타리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경운기가 4년 전에 중고로 120을 주고 구입을 한 겁니다. 주말농장 토지를 구입하고 첫 농사를 짓는데 아버지가 땅을 삽으로 다 뒤집는 거예요. 여기 아래쪽 밭이 300평 정도 되는데 저도 아버지를 따라서 같이 작업을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겁니다. 아버지는 예전에 다 그렇게 농사를 지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경운기나 관리기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저기 알아봤는데요. 경운기는 경운기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관리기는 관리기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구입하면 좋은데 자금 형편도 그렇고 주말 농장에 두 가지를 다 산다는 건 좀 낭비인 것 같아서 둘 중에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관리기는 휘발유를 사용하고 경운기에 비해서 덩치가 작고 출력이 작습니다. 로타리 작업되고 비닐 씌우는 멀칭 작업, 그 다음에 두둑 만드는 구글 작업, 배토 작업 같은 걸 할 수 있는데 경운기에 비해 관리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근데 로타리만 기본이고 구글 작업이나 아니면 멀칭 작업 같은 건 뒤에 다른 걸 또 따로 사야 됩니다. 관리기의 최대 장점은 경운기에 비해 다루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관리기가 휘발유를 사용해서 캐브레다라는 부품이 있는데 이게 오랫동안 방치하면 시동이 잘 안 걸리는 단점이 있어요. 관리기 고장 났다 그러면 시동이 잘 안 걸리는 고장이에요. 주말농장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써야 1년에 한두 번인데 방치하는 기간이 기니까 아무래도 시동이 안 걸리는 그런 고장이 날 가능성이 많죠. 그 다음에 경운기는 경유를 사용하고 경운기도 뭐 분무기나 양수기 같은 걸 달아서 쓸 수가 있는데 뭐 주말농장용은 거의 로타리용으로만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로타리만 달린 경운기를 팔아요. 오랫동안 방치해도 별 고장이 없고 바깥 때 힘도 좋고 그런데 이게 덩치가 있어서 좀 다루기가 힘들고 좀 조작이 좀 어렵다 이런 단점이 있어요. 저는 그 로터리 달린 경운기를 중고로 구입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말농장 평수가 좀 작으면 관리기, 그 다음에 평수가 좀 크면 경운기, 그리고 토질이 좀 보슬보슬하고 돌이 없는 곳은 관리기를 사용하시면 되고 좀 땅이 단단하고 거칠고 좀 돌이 많이 섞여 있는 데는 경운기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용 빈도가 많고 연세가 드신 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기계 조작이 좀 서투신 분들은 관리기가 낫고 1년에 한두 번 사용하시거나 그리고 뭐 기계 조작에 조금 흥미가 있고 수동 자동차 있죠? 클러치를 밟고 기어를 넣는 스틱 자동차를 말하는데 그걸 운전해 보신 분은 경운기는 좀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주말 농장 하기 전에는 경운기를 운전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경운기 사고 실제로 운전을 해보니까 잘 모르니까 무리 안 하고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별 어려움도 없고 좀 위험한 것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주말 농장의 상황에 맞게 관리기나 경운기 중에 구입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경운기 기본적인 구조하고 운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게 경운기 엔진 부위입니다. 이쪽에서 점검하실 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이쪽에 있는 게 냉각수입니다. 냉각수는 눌려서 열었을 때 여기 위에 물이 찰랑찰랑 위에까지 차 있어야 돼요. 겨울철에는 혹시 얼 수가 있으니까 부동액을 넣어야 되는데 자동차용 부동액 넣으시면 됩니다. 뜨거울 때는 열면 안 되고요. 항상 식었을 때 여셔야 해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게 연료, 경유를 넣죠. 여기를 뚜껑을 열고 경유를 부으면 되고요. 이쪽 밑에 보면 이쪽을 보시면 경유가 얼마나 들어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요 밑에 있는 게 엔진 오일을 점검하는 겁니다. 경운기를 평지에 두시고요. 뚜껑을 열었을 때 여기까지 찰랑찰랑 넘칠랑 말랑하면 된 거예요. 근데 엔진 오일은 경운기 구입하실 때 한 번만 점검을 하시고 이 밑쪽으로 요 밑에 쪽으로 누유가 없다 그러면 굳이 자주 점검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쪽은 경운기를 운전할 수 있는 각종 레버가 있는데요. 먼저 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들 밑에 자전거 브레이크 같이 생긴 레버가 있는데 이게 브레이크가 아니고 클러치입니다. 오른쪽 클러치를 당기면 오른쪽 바퀴가 중립이 돼요. 그래서 경운기가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고요. 왼쪽 클러치를 당기면 왼쪽 바퀴가 중립이 돼서 왼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근데 이게 내리막에서는 반대가 돼요. 내리막 경사도에 따라 틀린데 이게 브레이크가 아니고 그 클러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레버를 당기면 오른쪽 바퀴가 중립이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중립에 두고 사이드 안 채우고 경사지에 놔두면 차가 굴러가죠. 그것처럼 오른쪽 바퀴가 중립이 되니까 평지에서는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는데 경사지 내리막길에서는 중립이 되니까 경기 무게 때문에 오른쪽이 더 빨리 내려가는 거예요. 경사지에 따라 다른데 경사가 약하면 좀 덜하고 경사가 심하면 심할수록 오른쪽 클러치를 당기면 왼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해요. 그런데 이것도 경사가 좀 덜 심한 곳부터 조금씩 해보시면 금방 감이 잡힙니다. 이 핸들 위에 있는 게 악셀 레버인데 여기 위에 보면 H하고 L이라고 하이 로우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하이 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하면 엔진 RPM이 올라가고요. 로우 쪽으로 하면 엔진 RPM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완전히 제끼면 시동이 꺼지는 거죠. 이 반대쪽에 있는 게 시동을 걸 수 있는 키박스고요. 키를 넣고 시동을 겁니다. 이게 감압밸브인데 키를 넣고 돌리면 스타트 모터가 엔진 힘 때문에 잘 안 돌아가니까 감압밸브를 당기고 키를 돌리다가 감압밸브를 밀어 넣으면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시동 거는 방법은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주 클러치, 주 브레이크입니다. 아까 핸들 밑에 있던 건 바퀴 클러치이고 여기 있는 건 엔진에서 나오는 동력을 차단하는 클러치 그리고 브레이크입니다. 한 번 당기면 클러치가 되고 한 번 더 당기면 브레이크가 됩니다. 자동차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클러치를 당기고 기어를 넣고 그 다음에 클러치를 놓으면 경기가 앞으로 굴러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은 기어 레버입니다. 여기 1, 2, 3 이렇게 숫자가 써져 있어요. 그래서 1쪽에 놓으면 1단이 되는 거고요. 2쪽에 놓으면 2단 그리고 3단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1 반대쪽에 있는 게 후진이에요. 이렇게 해서 후진 쪽으로 하면 경기가 후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아 레버 밑에 있는 게 부변속 레버입니다. 이게 로타리를 사용할 때 이 레버를 사용하는 거예요. 부변속이라고 적혀 있고 저속, 고속, 그 다음에 잘게, 굵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레버를 밑으로 내리면 경기가 저속으로 움직이고요. 위로 당기면 경기가 고속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노타리 칠 때는 항상 저속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레버는 항상 밑으로 내려놓으시고요. 위로 당길 일은 없어요. 굵게 쪽으로 하면 노타리 날이 조금 천천히 회전을 하고요. 잘게 쪽으로 놓으시면 노타리 날이 빨리 회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타리 작업을 하실 때는 지금 시동이 걸렸다 치면 클러치를 당기시고 기아 레버를 1단이나 2단에 놓으시고 그 다음에 부변속 레버는 밑으로 저속 그 다음에 잘게나 굵게 쪽에 선택을 하시고 클러치 레버를 놓으면 경운기가 굴러가면서 로타리 작업이 되는 거죠. 이 기능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시동 거는 방법하고 노타리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노타리 작업을 할 때 이 노타리가 앞으로 가면서 밭을 갈기 때문에 이 뒤로 흙하고 돌이 많이 튀거든요. 근데 여기에 고무판이 있어서 좀 덜 튀기는 한데 그래도 흙하고 돌이 많이 튀니까 이쪽 앞쪽에 정강이 부분을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튀지는 않는데 간혹 하나씩 튀어오릅니다. 두 번째는 경운기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부분인데 장애물을 등지고 후진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장애물이 가까이 있을 때 뭐 나무가 있다든지 전봇대가 있다든지 아니면 벽 뭐 낭떠러지 같은 게 있는데 공간이 협소한 상태에서 후진을 하실 때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앞으로 좀 전진을 하셔서 공간을 확보하시고 방향을 틀거나 하시는 게 나아요. 이 뒤에
장애물이 있는 상태에서 후진을 하시다가 사고가 제일 많이 납니다. 세 번째는 만약에 경운기 조작을 하시다가 경운기가 내 제어를 벗어났다, 경운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어디로 떨어진다 이럴 때는 과감하게 경운기를 버리셔야 돼요. 경운기 살려보겠다고 경운기 뭐 매달린다든지 경운기를 민다든지, 경운기가 이게 사람이 뭐 당긴다고 당겨오는 것도 아니고 못 가게 막는다고 해서 막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운기는 부서지더라도 사람이 다치면 안 되니까 어떤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는 경운기를 그냥 버리시는 게 나아요. 사람의 안전이 더 우선이거든요. 그럼 시동 거는 방법하고 시동을 걸어서 로타리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시동 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키를 이용해서 시동을 거는 방법하고 또 한 가지는 스타터를 이용해서 시동을 거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키로 시동 거는 방법인데요. 브레이크는 당기시고요. 기어는 중립, 그리고 악셀 레버는 로우에 놓습니다. 그리고 감압 밸브를 당긴 상태에서 키를 돌리다가 어느 정도 탄력이 붙으면 감압 밸브를 밀어 넣고 키를 놓으면 시동이 걸려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키로 거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방법은 스타트 모터가 없는 모델이나 아니면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 이렇게 스타터로 거는 방법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는 건 똑같아요. 악셀 레버를 로우에 놓으시고 그 다음에 기어는 중립, 브레이크는 당기시고 시동을 할 때는 저쪽 앞쪽 엔진 쪽에서 걸어야 되는데, 여기 스타터를 꼽는 홈이 있어요. 여기다가 스타터를 꼽으시고 감압 밸브를 당겨야 되는데 감압 밸브를 당길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손으로 감압 밸브를 제껴줘야 됩니다. 그리고 스타트를 돌리는데 처음에는 잘 안 돌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돌리시다가 어느 정도 탄력이 받았다 싶으면 감압 밸브를 놓으시고 스타터를 빼내면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시동 걸렸고요. 경운기 운전하는 방법은 클러치를 당기시고 기어를 일자리에다 놓고 클러치를 놓으면 경운기가 앞으로 갑니다. 후진하실 때는 클러치를 당기시고 기어를 후진 위치에 놓고 클러치를 놓으면 후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로타리 작업할 때는 다시 클러치를 당기시고 기어를 1단이나 2단에다 놓는데 1단이 속도가 좀 느리니까 처음에는 1단에다 놓고 무변속 레버는 저속, 그 다음에 잘게나 굵게 쪽으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굵게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클러치를 놓으면 로타리가 회전을 하면서 앞으로 가죠.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제대로 설명이 됐나 모르겠네요. 처음 하시면 힘으로 하기 때문에 알고백이고 이러는데 몇 번 해보시면 요령이 생겨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든지 처음이 어렵지 해보면 별게 아닙니다. 안전수칙 잘 지키면서 하면 그리 어렵지 않고 위험하지 않으니까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Dream about. I sit alone in my room, drawing up pictures of blue skies.